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정성 있는 방송, 사실만을 전해드리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 테마 여행이라는 요걸 갖다가 컨텐츠를 한번 해서 원유 테마 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나 흥부석유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주가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저도. 한국 앙코르 유전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728원이에요. 728원이고, 시가총액이 510억 원인 회사이다. 보시면 뭐 이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건설 공대 조합에서 뭐 보고서만 이렇게 딸랑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유자에 대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금 등 전문 투자자죠. 그래서 건설 공대 조합이라는 곳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 주식수가 대략적으로 한 7천만 주 정도 발행이 되어 있는데,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한 984만 주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 부분 취득 단가는 생략을 했고, 어쨌든 올해 초에 다 정리하고 3개월 후에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확실한 내용.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미국 멕시코만 앵커 유전 투자 상품으로 2012년도에 코스피 상장했다. 9억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 4,700만 달러만 건져가지고 이렇게 완전 폭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08년도쯤에서 이 원유가 급등을 했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중간중간에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건데 브라질 헤아라,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증권사에서 밀어줬죠. 그래가지고 헤아라 채권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높다라면서 9%씩 이렇게 주고 그랬었는데, 요게 쫄딱 망했습니다. 왜냐면은 브라질이 그런 고금리를 갖다가 주고 채권을 했었던 게 이런 해안 광구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였거든요. 해안 광구의 기본적인 BEP라고 얘기하죠.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얘기해가지고 요게 대략적으로 한 100달러가 조금 넘어가면 돼요. 근데 유가 자체가 한 120달러로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브라질에서 미친 듯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채권금리 비싸게 주더라도 우리 SOC 자본, 사회 간접 자본으로 이거 채권 발행해가지고 여기 때려넣자. 때려넣어서 한번 브라질 페트로를 한번 살려보자. 브라질 페트로라는 거는 브라질의 이제 그 석유공사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한번 진행해보자 했는데, 요게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석유 카르텔 때문에 완전 망했죠. 석유 카르텔들이, 야, 브라질 니들이 해안 광구 이거 건설하게 내가 놔둘 것 같아? 야, 니들 없어. 그런 거 없어. 우리 이제 유가 내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하려고 엄청나게 해안 광구에 투자를 했는데, 유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폭락하니까 이거를 돌림 돌릴수록 적자가 나죠. 그래서 브라질이, 야, 이거 채권 못 갚겠어. 배째. 이렇게 된 겁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4,700만 달러만 건졌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펀드 자산 대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처분을 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은 상태다.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거를 갖다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익 초과 분배금 1,169억 3,300만 원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게 한 주당 1,675원이었는데 작년 12월 29일 날 이미 모든 게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그냥 상장만 되어 있는 거지. 종이 쪼가리입니다. 종이 쪼가리. 여러분들 지금 이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원이니 뭐 700원이 이렇게 하면서 뭐 7개 간다 뭐 지금 게시판 보면 난리도 아닙니다. 뒤에 게시판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주주들에게 나올 분배금은 더 없다. 남아있는 일부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펀드 청산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냥 저거 팔면 고물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비이성적인 투자, 상장 폐지를 못 막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장 폐지 규정은 존재하지만 판단으로 결정한다라는 명확한 요건으로 상장 폐지를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베트남 개발 뭐 이런 건 똑같은 거죠. 껍데기밖에 없는 거. 그냥 종이 증서 하나 있고, 이 증서는 진짜 A4 용지 하나인데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 있다. 토론실 여기 보세요. 여기. 야, 세력 통정 매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시외에 무슨 뭐 어떻게 되고, 이스라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제 이스라엘 그거 터지기 전에, 유가 오르기 전에 무조건 잡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냥 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테마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테마라는 게 유사투자 자문에서 펌핑을 엄청나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유튜브에도 무료 종목으로 엄청나게 올라올 거고, 직접적인 설명, 진짜에 대한 베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690원 뭐 싸게 매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 A4용지를 갖다 690원에 한 장당 사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쩌리가 됐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흥구 눈치 보면서 따까리 짓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테마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대성에너지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대성에너지 오늘 마이너스 8.59% 떨어졌고, 시가총액이 3,248억 원. 어쨌거나 이것도 똑같은 원유 테마를 타서 에너지로 올라갔죠. 매출을 보시면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주당 배당금 250원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최대주주가 이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배분을 해서 자사주 그 배당금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기 주식 취득 뭐 신탁계획 이렇게 했는데 주가 부양 및 주주가치 제고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유통주식 수를 갖다 줄이게 되면은 자사주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돌아가는 배당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주가치 제고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최대주주가 이익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사업의 계획 보시면 대성홀딩스 주식회사가 이렇게 대국 도시가스 주식회사인데 이름을 바꿨다. 한국도시가스로부터 천연가스 공급받아가지고 그냥 유통을 하는 회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겠죠. 그럼 적자폭이 커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LPG나 LNG 같은 경우에는 유산스라고 얘기해요. 유산스라고 얘기해서 진짜 이게 중국어가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그건데 이게 유가 유건 하여튼 이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자에 대해서 무역했을 때 이자에 대해서 이제 기간을 갖다가 거래를 하면서 환차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요 상품들의 현황 보시면 도시가스가 대부분이고 그죠? 이런 거 사면 완전히 망하겠죠. 결국엔 유통주식밖에 없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오르든 말든 이건 상관이 없다. 흥구석유 이것도 마이너스 7.37%. 이거 얼마 전에 분석을 드렸었죠. 여기도 적자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유보율 높지만 이런 것도 의미 없다. 주당 배당금 150원씩 주면서 어쨌든 최대주주 비롯해서 이제 지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매출 자체도 엉망이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 회사는 진짜 그냥 불도 같은 거 하는 회사기 때문에 여기 딱 적혀 있어요. 환경 규제 정책 및 대체 에너지 연구 개발로 향후에는 힘들다. 여러분들 리튬에 환장하시잖아요. 리튬 테마도 이제 곧할 텐데 리튬에 환장하면 환장할수록 이 원유 테마는 떨어지게 되는 거고 특히나 흥구석유는 나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종목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어려워서 이런 종목 해야 된다? 시장이 어려울 때면 뭐 테마주랑 바이오주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오늘 가대주 멤버십은 시장의 하락세가 연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도 이익을 봤죠. 뭐 이렇게 시장 등락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버텨야 되는 종목들은 버티고 올라가서 수익을 차지한다.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어려울수록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거죠. 어쨌든 비중가에서 10% 수익이기 때문에 더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10% 이상 나신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 매수 매도 스윙방에서 특히나 매도 스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가장 중요하신 거는 신용을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용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두려워해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용을 써서 투자금을 갖다가 몰빵을 하셔서 안 좋은 종목으로 진행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죠. 이 신용은 담보로서 제공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특히나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해야 되는 대주거래에서는 신용을 담보로 이렇게 주식을 빌려오는 것일 뿐이지 뭐 미친 듯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레버리지를 올리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특히나 이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테마주나 그다음에 세력주에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 근데 자금이 엄청 크신 분들. 적어도 한 2천 이상은 되시는 분들은 이 매도 수익만 들어오셔가지고 매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로 수익 나는 부분을 갖다가 요거를 잘라내면서 상계를 하셔서 계좌를 살리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답 없습니다. 세력주, 테마주 다시 살려준다? 언제 살려줄까요? 그거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요거 진행하다가 올라가게 되면은 요것도 덜어내면 되는 거니까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010-4892-6801 매수매도 스윙 참여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상 한번 해보시고 나면 테마주 작전주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실력 없는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한국 앙크로 요즘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원래 가치겠죠. 이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 14원까지 갔다가 이제 배당 청산하고 난 이후에 어떤 테마를 타서 미친 듯이 올라왔다. 이건 뭐 그냥 누군가가 세력을 그냥 가지고 하고, 또 유튜브로 띄우고, 뭐 유사투자 자문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간 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A4 용지 가격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 거래량 또 만들었을 때 들어간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홍구석이. 홍구석이 뭐 매년 있는 일이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슈팅 가격이 이렇게 매번 있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지 않는 2차전지가 늘어나게 될수록 사양 산업이 되는 주유소 사업으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다. 와, 이게 근본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만약에 테마가 끝나는 순간 여기 있는 이 가격대가 고점이라고 하면은 이번 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그건 못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성에너지 마찬가지겠죠. 여성에너지 역시도 이런 식으로 어떤 에너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테마를 태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는 거. 여기서 올라간 것도 이게 만약에 정고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대 다시 못 보는 겁니다. 지금도 이 가격대 못본게 지금 몇 년째죠? 몇 년째냐 한번 봐야 되겠다, 그죠? 보세요.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게 지금 몇 년이 되겠어요? 201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한번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못 올라갔죠. 못 올라가고 이렇게 빠졌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탈출하지 못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테마 탄게 얼마나 갈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주, 작전주, 뭐 세력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에 뭐 몇천만 원 투자할 수는 있어요. 몇천만 원 투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수억대의 자산가들은 무조건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안전하게 시간에 투자해서 수익을 보신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택지는 매도 포지션이 되셔야지 이런 테마가 아니라는 거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